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7일째 본토에서 나오지 않으며 사실상 종식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1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며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2일 밝혔습니다. 중국 지역 내 감염 사례는 17일째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19명으로 이 또한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였습니다. 중국 전체 누적 확진자는 85,066명이며 사망자는 4,634명입니다. 중화권인 홍콩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4,822명이며 사망자는 90명입니다. 마카오의 누적 확진자는 46명입니다. 한편 홍콩이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1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18개 지역에 검사소 141개를 차리고 6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인 이날 대부분 중년이나 노년층이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사틴 지역 한 체육관에 차려진 검사소에서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안내원들이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1.5m 간격을 유지해 줄을 서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검사소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온 유엔미린 씨는 검사를 받기 위해 당국에서 권유한 대로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대학생 로이탕천 씨는 정부의 검사를 신뢰하며 다른 가족 3명도 검사를 받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시작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현재 59만 3천 명이 등록했습니다. 홍콩 인구는 약 750만 명입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행정부 장관들과 함께 검사를 받았다면서 대규모 검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팬데믹과의 싸움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이어 모든 검사 과정은 안전하고 간단하며 편리하고 신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이번 검사를 기획했다며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기간은 일주일로 계획됐지만 상황에 따라 2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권과 의료노조 등은 이 같은 대규모 검사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될 위험이 크며 검사의 정확성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에 중국에서 파견된 인력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홍콩인들의 생체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감시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중국과 홍콩은 그러한 주장이 모두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